공전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 24쪽에 나오는 조세의 용어를 가지고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12월입니다. 11월, 12월에는 기초 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1년 동안 이제 30일의 학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기초 과정이 있고 또 중급 과정이 있고 고급 과정. 이걸 끝내고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 이제 모의고사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완벽하게 대비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용어의 정의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하루아침에 다 습득할 수 없고요.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알려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것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가 이제 24쪽인데요. 조세의 용어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세법이라고 나옵니다. 세법이 뭐냐? 자, 중요할까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세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부동산 세법이란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법이다 뭐 이렇게 학습하셨는데 원래 이 세법은 국세에 관한 이제 우리 세금에는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는데 원래 세법은 이 국세의 종목과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국세에 대한 세금의 이름을 말합니다.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 겁니다. 세율. 세율을 정하는 것이 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원래 이제 세법의 정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기초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세법이라는 것은 국세에 관련된 세금의 종목이라는 건 세금의 이름입니다. 세금의 이름과 세율을 정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여러분 국세 세금에는 이제 국세가 있고 지방세가 있잖아요. 이 국세라고 하는 건 뭐 첫날 배웠어요.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세금을 국세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나오면 국세라고 보는 겁니다. 국세. 그런데 이 국세는 몇 가지가 있느냐? 이 국세는요.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이 국세는 세금 이름마다 법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소득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라고 하는 건 우리 개인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소득세잖아요. 그런데 이 소득세는 법이 있어요. 소득세법이 있다. 또 법인들이 1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법인세인데 이 법인세도 법인세법이 있어요. 법인세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물건값 속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역시 부가가치세법도 있어요. 부가세법. 그런데 여러분 첫날 저한테 공부했죠. 이 소득세법에 이 소득세에는 뭐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소득세법에 소득의 종류가 많아요. 그런데 이 소득세법에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뭐가라고 그랬죠? 양도소득세를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시험법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소득세법에 양도소득세가 있구나.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라고 있어요. 종합부동산세에도 이 법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지금 12월이잖아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하는 세금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고지서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중에 우리나라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제 좀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하시는 분들 또 주택을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시가격이 9억 원이 넘어가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데 일명 뭐 부유세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나라에서 이 종부세를 내는 세금이 60만 명에 해당합니다. 60만 가구가 되는 거지요. 60만 명. 그러니까 여기 이 세금 내는 거는 좀 부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과연 이 종합부동산세 내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종합부동산세법도 있다. 이게 노무현 정권 때 2004년도에 국회를 통과해서 2005년도부터 시행된 법이 되겠어요. 한 14년 정도 됐죠. 이렇게 국세는 12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한 세금마다 법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 개별세법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개별세법이다. 개별적으로 법이 있다 이런 얘기죠. 개별적으로 법이 있다. 그래서 국세에는 여러분들 뭐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게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24쪽입니다. 24쪽에 보시게 되면 이거 다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국세 보니까 개별세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냥 한번 눈여기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또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해가지고 12가지 세법이 있어요. 아하, 우리나라 국세는 법이 12가지 법이 있다. 국세. 그런데 시험법인에 들어가는 것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밖에 없다. 그러나 부수적으로 이제 총론 시간에 총론 시험에 그 두 문제가 나오는데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나옵니다. 이거 절대 암기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국세와 지방세 정도는 뭐 구분해야 되겠는데 절대 암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통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공통세법이라는 게 있는데 국세 중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게 뭐 국세기본법, 또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범처벌법, 그리고 조세범처벌절차법 이런 것들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냥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세법이다. 이 정도 알면 되겠고 그러면 이 조세의 용어는 국세는 국세기본법에 나와요. 그리고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용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국세기본법에 대한 용어,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용어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오늘 조세의 용어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꼭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재 25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세가 나오는데요. 지방세는 이름이 법 하나, 지방세법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방세법에는 지방세가 몇 가지가 있느냐? 지방세가 11개 세목이 있어요. 11개 세목. 예를 들면은 여러분 첫날 배웠죠? 우리가 부동산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 또 뭐 각종 등기 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이 등록면허세가 되겠어요.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 뭐라고 배웠죠? 재산세. 재산세는 여러분들 다섯 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런 다섯 가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데 이러한 세금들은 취득세법 이런 말 안 써요. 등록세법 이런 말 없어. 재산세법 이런 말 없어요. 지방세는 오로지 지방세법 법이 하나입니다. 이 지방세법에 세목이 몇 가지가 있느냐? 11가지가 있습니다. 11가지. 그러나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박스에 보시니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게 시험범위고요. 나머지는 뭐 지역자원시설세, 뭐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해가지고 11가지 세목이 나오는데 이거 암기하는 것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 이런 것들이 지방세인데 이 지방세는 지방세법 하나로 되어 있다. 즉 이거는 통합세법이다.
통합적으로 적용된다. 지방세법은 11가지 세목을 합쳐서 지방세법으로 통합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취득세법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지방세법의 취득세, 지방세법의 등록면허세, 지방세법의 재산세, 지방세법의 자동차세,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세법의 지방교육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뭐 공통세법은 뭐 지방세 기본법, 뭐 지방세법, 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지방세 징수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시험법이 안 들어가진 않고 그냥 참고로만 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세는 12가지가 있고 지방세는 11가지가 있는데 시험법에 들어가는 국세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나중에 이제 오늘 기초 시간이기 때문에 못한 것, 안 한 거 알 필요 없습니다. 뭐 굳이 교과서 읽으면서 여러분 할 필요 없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이해하시고 습득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니까 두 번째 납세지라는 용어가 나오죠. 납세지, 납세지, 납세지라는 것은 어디에다 세금을 내느냐 하는 겁니다. 납세지, 납세지, 어디다 세금을 내느냐. 그러니까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입니다. 납세지라는 것은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 다 할 필요 없고요. 취득세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취득세, 시험범위와 취득세.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샀다. 저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 그러면 제주도가 되는 거야, 제주도. 예.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부동산을 샀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되는 겁니다. 강원도 속초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 속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 물건. 그 취득 물건 소재지. 취득한 물건이 어디에 있느냐. 소재지.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광도가 됩니다. 이 취득세는 과세 주체. 여러분 배웠죠? 과세 주체는 누구냐. 그랬죠? 그러면 취득세는 어디다 납세지가 되느냐. 취득 물건 소재지입니다. 취득물권 소재지인데 취득물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강원도 속초시에 있는 부동산을 샀다면 취득물권 소재지가 속초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속초시 세무과에 가서 취득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러분이 낸 그 취득세는 그 귀속이 어디에 되느냐? 강원도에 된다는, 강원도.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이기 때문에 강원도가 된다. 그래서 이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된다. 거기 체크하세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취득세는 취득물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역시 이거는 과세 주체가요 도세이며 구세입니다.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한 물건을 등기 등록하는 그 등록 면허세는 과세 주체가 도하고 구가 되는 겁니다. 도하고 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강원도가 되겠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세가 아니라 강남구가 되는 겁니다. 강남구는 강남구, 강동구는 강동구, 구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납세지가 어디냐? 그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 자, 오늘 납세지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취득세는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도하고 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재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하래요. 납세지는 그 납세 의무를 이행하는 장소가 납세지인데,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광도,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도세이면서 구세이다. 그리고 재산세는 시, 군, 구세이다. 그러니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자, 넘기시면 여러분 26쪽에 과세 요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과세 요건이라는 것은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데 필요한 사항, 과세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요건.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 필요한 사항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날 배웠어요. 누가 세금 내느냐. 후. 누가 내느냐. 납세무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how.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무엇에 대해서 how가 아니라 what이죠. what. 무엇에 대해서 내느냐. what. 이것을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과세 대상. 무엇을 샀느냐, 무엇을 등기 등록하느냐,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세 번째, 과세 표준은 얼마냐. 하우가 되겠죠? 과세. 과세 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 표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금에는 과세 표준이 있습니다. 취득세의 과세 표준, 등록면허세의 과세 표준, 재산세의 과세 표준,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 네 번째는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세율입니다. 세율. 레이트. 몇 프로 세금 내느냐?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과세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합니다. 과세 요건은 세법 규정에 의해 세금을 과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가 있다. 누가 세금 내느냐?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무엇에 대해서 세금 내느냐?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이 과세 대상을 다른 말로는 과세 객체. 다른 말로는 과세 물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네. 어떤 걸 샀느냐,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 어떤 걸 팔았느냐, 이런 과세 대상입니다. 그리고 과세 표준은 얼마를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느냐. 네.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을 우리는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에는 세율이 있습니다. 몇 프로의 세금을 적용하냐? rate. 비율입니다. 비율. 몇 프로의 세금 내느냐? 비율. 몇 프로. 그런데요, 국세는요, 국세는 대부분 10%, 뭐 20%, 30%, 40%, 50%, 70%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 20%. 그런데 지방세는 대부분, 세율이 천분율로 나타납니다. 천분율. 뭐, 천분의 20이다, 이렇게. 천분의 40이다, 이렇게. 이렇게. 천분의 10이다. 천분율입니다. 천분율. 예, 네, 천분율. 그러면 여러분, 천분의 20은 몇 프로입니까? 2%가 되겠죠? 천분의 40은 4%가 되겠죠? 1000분의 10은
1%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세는 대부분이 10%, 20%, 30%, 40%, 50%, 뭐 70% 이렇게 되는데 지방세는 대부분 천분율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천분율. 뭐 국세도 뭐 천분율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천분율로 나온다. 나중에 또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세, 거기 첫 번째 과세 대상 나와 있죠? 여러분 교재에. 과세 대상이 나왔는데 과세가 되는 물건이 뭐냐?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과세 객체, 과세 물건. 그러니까 과세 대상은 과세가 되는 목적이 목적물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이렇게. 취득세의 과세 대상은 무엇이냐? 또 등록 면허세의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또 재산세의 과세 대상은 어떤 거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냥 들어보세요.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어느 걸 사야 취득세를 낼까? 들어보세요. 토지, 건축물, 차량,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임목, 강호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이런 거 사면 취득세 내는 겁니다. 또 등록면허세는 뭐 이런 거 민법 시간에 이런 거 배웁니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이런 것들 등기등록할 때 내는 겁니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뭐냐? 다섯 가지입니다. 토지, 토지 가진 사람, 건축물 가진 사람, 주택 가진 사람, 선박, 항공기를 가진 사람들이 재산세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 각 세금마다 취득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재산세 과세 대상이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책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두 번째 여기 납세자 나와 있죠. 납세자. 원래 이 납세자는요. 거기 여러분 교재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합니다.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예.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자에는 납세 의무자가 있고 또 징수 의무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부동산을 샀다. 상가를 취득했다. 부동산을 샀어요.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죠. 부동산을 샀다. 아, 주택을 샀다 그냥. 아파트를 샀다 합시다. 아파트를 샀다. 자, 무엇을 샀느냐? 아파트를 샀다. 이게 과세 대상이죠. 그러면 아파트를 산 사람의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본래의 납세 의무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원래 본래의 납세 의무자. 자,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여러분 책에 보시게 되면 납세 의무자는 뭐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납세 보증이 있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 뭐 꼭 암기할 필요 없고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원래의 납세 의무자. 그러면 아파트를 산 사람은 누구냐? 뭘 샀느냐? 아파트를 샀다. 과세 대상이죠. 부동산이다. 그러면 아파트를 산 사람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아파트를 산 사람. 사실상의 취득자는 누구냐?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에 샀느냐? 1억에 샀다. 그 1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 1억이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과세 표준. 그러면 세율은 얼마냐? 이 취득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취득세의 세율이 1000분의 10자리가 있고 1000분의 20자리가 있고 1000분의 30자리가 있고 1000분의 40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40은 없고요. 아파트는 그 규모에 따라서 아파트를 취득한 그 면적과
규모에 따라서 1000분의 10이냐, 1000분의 20이냐, 1000분의 30이냐가 달라집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그냥 들어볼까요?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1000분의 10. 6억에서 9억이다. 1000분의 20. 9억이 초과된다. 1000분의 30. 그러면 1000분의 10은 1%가 되겠고요. 1000분의 20은 2%가 되겠고 1000분의 30은 3%가 되는 겁니다. 여기 다 나왔네요. 자, 아파트를 산 사람은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는 누구냐? 본래의 납세의자는 누구냐? 사실상 취득자. 무엇을 샀느냐?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샀다. 얼마에 샀느냐? 1억에 샀다. 그러면 1억이 과표가 되는 거지. 1억. 그 1억이라고 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1억이. 1억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1억이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가격이 1억에 샀다. 1억입니다. 1억이 과표야. 그런데 6억 원 이하 주고 샀다. 그러면 1000분의 10입니다. 7억에 샀다. 1000분의 20. 10억에 샀다. 1000분의 30. 나중에 배워요. 어디서 배우느냐? 취득세에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납세자를 공부해봤고요.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래의 납세의무자 나왔잖아요. 여러분 26쪽에 납세의무자에게는 네 가지가 있어요. 납세의무자는 본래의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있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만 이해하시면 되고 1번 체크하세요. 본래의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응? 그렇죠? 취득자, 등기 등록을 받는 자, 재산의 소유자, 소득을 얻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내야 되겠죠. 그런데 이때 근로소득세는 누가 내는 거냐? 여기 징수의무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월급 받았다고 매월 월급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여러분 직접 냅니까? 아니죠. 회사가, 즉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소득을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띄어서 회사가 일괄적으로 종업원들의 그 근로소득세를 세무서에 일괄적으로 납부합니다. 예. 그러면 바로 뭐냐? 징수의무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예, 회사가. 그러니까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갑종근로소득세를 띄어서 회사가 종업원들의 모든 세금을 급여에서 띄어서 대신 납부하는 것이 징수의무자. 이것을 원천징수의무자다. 뭐 이 정도 아시면 되겠고요.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본래의 납세의무자.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체계화가 되면 다양하게 또 예를 들어가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과세요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볼까요? 뭐 제2차 납세의무자 구분 지금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닙니다. 거기 2번에 보니까 징수의무자 나와 있죠. 징수의무자. 징수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국세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하고요. 지방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이런 말을 씁니다. 특별징수의무자. 다시요. 징수의무자는 대신 납부하는 사람인데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 지방세는 특별징수의무자 이런 말을 쓴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세 번째 과세표준 나왔죠. 세법 규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과 가액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과세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이 과세표준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가세로 표시하는 게 있고 종양세로 표시하는 경우 있는데 즉 과세표준을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가액,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종량스라고 하는 것은 수량이라든가 중량이라든가 용적이라든가 건수 몇 건이냐,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수량은 몇 개냐, 무게가 얼마냐, 용적 넓이가 얼마냐, 넓이와 부피를 말하겠죠.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량과 중량과 용적과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종량세라고 한다. 그런데 대부분 세금은요 다 종가세입니다. 가액으로 표시하잖아요. 내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1억이다 1억에 샀어요. 그 1억이 뭐야? 금액으로 표시하니까 종가세가 되겠죠. 그러나 종량세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건 안 나오는데 이 건수입니다. 참고로 그냥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사는 과정 속에서 그 소유자가 뭐 그 소유자의 부동산에 뭐 국세를 못 내 가지고 뭐 압류가 된 게 있고 신용카드 대금 못 갚아 가지고 가압류된 게 있고요. 뭐 가처분도 있고 또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해 가지고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 빌려 오는 경우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말소시킨 다음에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재산상의 권리를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소 등기할 때 한 건이냐 두 건이냐 이런 걸로 계산하는 것인데 주로 이 건수로 표시하는 것은 대부분 등록면허세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등록면허세. 아하, 건수로 표시하는 것은 등록면허세가 있구나. 이것만 시험에 나옵니다. 다른 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금액으로 표시하니까 종가세가 되겠고 등록면허세도 가액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건수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등록면허세는 종가세이면서 종량세가 된다. 재산세는 다 가액으로 표시하니까 종가세다. 우리나라 세금은 대부분 다 뭐야? 가액으로 표시하니까 종가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등록면허세는 종량세에 해당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종가세는 대부분 세금이 종가세고 종량세는 등록 거기다 책에 달았어요. 종량세는 대표적인 게 등록면허세가 종량세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세율 나왔죠? 여러분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만이 산출세가 나오는 거예요.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야 산출세액이 나온다. 거기 나왔죠? 세율이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이나 금액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율. 그래서 세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정률세가 있고 정액세가 있고 그런데 거기 먼저 세율에서 정률세를 소개합니다. 정률세. 정률세가 있고 정액세가 있어요. 여러분 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 거기 나왔죠. 정률은 세율을 표시할 때 줄쳐봐요. 백분비. 백분비. 백분의 뭐 10이냐 백분의 20이냐 백분비. 또는 천분비. 천분비. 천분의 10, 천분의 20, 천분의 30. 이렇게 세율을 말하는데 대부분 종가세는 정률세입니다. 종가세는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한다.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1억에 샀어요. 1억이 과세표준이죠. 그러면 아파트는 1000분의 10짜리가 있고 1000분의 20이 있으니까 1000분율이잖아요. 1000분의 10은 1%, 1000분의 20은 2%, 1000분의 30은 3%. 그래서 정률세는 백분비도 있고 천분비도 있다. 이렇게. 그런데 지방세는 대부분 천분율로 나갑니다. 천분의 천분비. 천분의 10, 천분의 20, 천분의 30, 천분의 40. 여러분이 상가 같은 거 사잖아요. 상가를 사거나 토지를 사게 되면 천분의 40을 적용합니다. 나중에 다 배웁니다. 오늘은 정률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9쪽 보면은 정액세라는 말이 있어요. 정액세는 세율을 표시함에 있어서 화폐단위 원으로 표시하는 세율입니다. 정액, 일정액으로 표시한다.
일정액, 일정액,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 정액, 화폐 단위로 표시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 말소 등기할 때 한 건당 6,000원입니다. 쓰세요, 거기다, 책에다. 나중에 배우는데요. 등록면허세 말소 등기할 때 한 건당 6,000원이다.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말소 등기라는 게 배워요.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말소 등기라는 거 배우거든요. 등기할 때 등기부의 갑구나 을구에 있는 등기에 있는 것을 그 촉 여러 가지 있어요. 말소시킨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 말소 등기할 때 한 건당 세금이 일정액 6,000원으로 정해진 것을 우리는 정액세다. 자, 세율은 정률세와 정액세가 있는데 정률세는 천분비나 백분비가 되고 정액세는 일정액이라고 하는 화폐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액, 일정액으로 표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말소 등기할 때 책에다 쓰세요. 한 건당 6,000원이 된다. 그러면 두 건 말소하면 12,000원이고 세 건 말소하면 18,000원이 되겠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를 낼 때 지방교육세 20% 내거든요. 그러면 6,000원에 20%면 1,200원이니까 한 건 말소할 때 사실은 실무상에서는 7,200원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과세표준 뭐 크기에 따른 분류 나와 있는데요. 뭐 지금 뭐 할 단계는 아니고 과세표준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금을 산출하는데 기본이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인데 여기는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가 있다.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종가세라고 하고 수량이라든가 종량이라든가 용적이라든가 건수로 표시하는 것을 종양세라고 한다.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4강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 잠깐 쉬었다가 5강 시간에 과세 기간부터 또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5강 하는 걸로 하시겠습니다.